세트 스코어 1-1. 이제 강동궁 선수의 3세트 선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강동궁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엎드렸습니다. 자, 완벽한 코스죠. 이번엔 득점합니다. 1세트 초구는 놓쳤지만 3세트 초구는 가져왔습니다. 이 초구풀이 한 번이 강동궁 선수에게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 368의 초구 포메이션도 사실 다음 배치가 잘 서주길 좀 바래야 되는 느낌을 안고 샷을 합니다. 네. 지금 조금 까다로운 바깥 돌리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코너까지 쭉 밀고 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잘 끌었고 회전을 이용하면서 잘 타고 내려옵니다. 자, 고비 잘 넘겼네요. 자, 여기서 두껍게 맞춘 내공이 끌리는 정도에 따라서 어쩔 땐 짧아지고 어쩔 땐 길어집니다. 네. 완벽한 끌림이었어요. 나란히 붙어 있는 내공과 일목적구. 네. 자, 원뱅크입니다. 직접 맞을 수도 있고 코너를 한번 돌아서 키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자, 지금 강동구 선수의 시도는 얇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키스고 적당히 두꺼워도 키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두껍게 맞추고 내공을 끌어당겨서 각을 잡으려는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 깊은 시도였어요. 네. 3세트 두 점을 먼저 득점하면서 출발했던 강동구 선수입니다. 키스가 났고요. 자, 흰 공의 잔상을 따라갔던 노란 공이었습니다. 네. 자, 키스 발생 위험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김현석 선수의 배치에서는 키스를 피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점수 2-0. 강동궁 선수의 두 번째 이닝. 거리가 다소 먼데요. 뱅크샷이었습니다만. 네, 연속 뱅크샷 시도가 약간은 좀 허무한 느낌으로 실패를 합니다. 자, 지금은 너무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내공의 힘 또한 뭐 생기지 않을 만큼 좀 엉뚱한 그림이 그려졌고요. 사실 지금보다 더 약간 깊은 두께를 들어가면서 꺾어내려는 그런 네. 시도였어요. 코너 쪽에서 힘을 완벽하게 잃었던 강동궁 선수의 시도였고요. 파란 공의 움직임 잘 읽었고 잘 지나갔고 쭉 갑니다. 올라옵니다. 3세트의 첫 득점 김현석 선수입니다. 자, 점수는 뭐 강동구 선수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공 전체적인 흐름과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김현석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세트를 수월하게 잘 풀어냈던 김현석 선수였거든요. 3세트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자, 회전을 줄였어요. 중하단 당점. 바깥 돌리기 직접입니다. 직접. 자, 네. 자, 이번에 행운의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만 걸리지 않네요. 자, 지금 같은 바깥 돌리기 형태 회전은 줄이는 게 맞고 중하단 당점을 겨냥한 것도 맞았어요. 하지만 두께가 조금 얇았기 때문에 살짝 길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역시 실패입니다. 자, 그리고 강동구 선수에겐 공이 좀 어려워요. 일단 부드럽게 출발했는데요.
배치,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네. 자, 더 얇은 두께를 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내공이 장거리에 있던 것도 아니고 약간은 근거리에 속해 있었는데도 지금 두께 실수가 나왔다는 거는 네. 지금 강동훈 선수가 심적으로 굉장히 흔들림으로 인해서 두께를 정확히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석 선수는 네. 좋은 배치. 바깥 돌리기. 너무 코너인가요? 아니죠. 잘 빠져나왔습니다. 동점타. 오늘 같은 경기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우승 경력도 많은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18강과 64강전을 뚫기가 네. 정말 심적으로 압박이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초반이 정말 어려운 대회들입니다. 앞돌리기인데요. 잘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자, 두께감을 실어서 키스를 피했기 때문에 내공이 길어지지 않게 11시 쪽 방향 당점을 이용해서 짧게 옆돌리기 잘 만들었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공타로 물러나는 동안 김현석 선수는 득점으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조금 멀고 네. 브릿지도 살짝은 불안합니다. 네, 중하단 당점으로 살짝 커트. 커트가 안 됐어요. 가볍게 갔습니다만 뒤로 크게 빠져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불편한 자세가 있을 때에는 더 뻗어서 더 얇은 두께를 찾기보다는 네. 그냥 보여지는 덜 얇은 두께에서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끄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점수 3-2가 됐고요. 강동궁 선수의 바깥 돌리기 득점입니다. 자, 이런 심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기회가 온 공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돌리기 부드럽게 출발하는데요. 무리 없습니다. 다시 팽팽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강동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 순간들이 몇 이닝 지나간 거고 이런 또 느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김현석 선수가 제공한 거예요. 네. 사실 김현석 선수는 공 배치가 어느 정도 수월한 배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옆돌리기입니다. 자, 깔끔하게 진행하죠. 정확했습니다. 공타 행진 이후에 이번엔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은 기다림을 또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공이 잘 안 풀리고 내 심적인 흔들림이 있어도 분명히 이런 기회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역시 침착하게 대기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란 공에 살짝 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큐를 살짝 들어쳤고 잘 찍어냈어요. 살짝 찍듯이 득점. 자, 이렇게 큐가 들렸을 때 바깥 돌리기 형태에서 너무 느슨하게 가면은 공이 다 휘어지고 나서 원쿠션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자, 그 현상, 길어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내공의 속도를 조금 높여준 방법이에요. 쭉 밀어주면서 무리 없이 득점을 완성했고요. 자, 이제 살짝 되돌아오긴데요. 회전 살아있나요? 들어갑니다. 야. 5득점 하이런. 자, 이런 샷을 거의 부담 없는 샷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자, 강력한 밀어치기로 만드는 되돌아오기. 뭐 흔히 볼 때는 헐크샷처럼 보여지겠지만 헐크샷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아직 방어입니다. 아닌가요? 네, 아직 아니에요. 네. 강동훈 선수에게는 기본 파워입니다. 테이블에 이물질이 조금 묻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득점으로 연속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강동궁 선수가 이렇게 하이런을 기록한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세트에 하이런 10점을 맞았잖아요. 네. 자, 본인도 한번 보여줘야겠죠. 맞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을 강동궁 선수입니다. 자, 이거 원뱅크네요. 쐐기를 박을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갔어요. 자, 뱅크샷. 힘껏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강동궁 선수의 첫 번째 뱅크샷. 자, 만약에 강동궁 선수가 여기서 정말 10점으로 한번 응수를 해주고 분위기를 탄다면 자,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목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석 선수. 한 병만 가져왔나요? 한 세 병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공도. 자, 뱅크샷. 한 번 더 뱅크샷. 자, 일단 크게 돌렸어요. 네, 회전 뱅크샷인데 걸렸고! 와. 야,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갔더라면 정말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줄 수도 있었던 매치였는데요. 와. 강동훈 선수도 10점 치고 싶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 의지가 담겼던 회심의 일격이었어요. 그러자 김현석 선수 곧바로 뱅크샷을 응수를 놓습니다. 자, 이번에 길게 포쿠션으로 가는 게 좋죠. 갑니다. 포쿠션 지점을 잘 찾았고 들어갑니다. 장군 멍군입니다. 와, 두 선수 오늘 대단하네요. 이게 초반에 정말 두 선수의 기싸움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번 세트 역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으로인가요? 걸어치기죠. 아, 이번에도 걸어치기 뱅크샷. 자, 갑니다. 리버스 핸드. 아, 아, 직접 맞았어요. 직접 들어갔어요. 그런가요? 뭐 김현석 선수의 그 말투로 네. 10점 치지 않으면 뭐 말도 하들 말어 막 이런 건가요? 자, 뱅크샷을 연속해서 기록하는 게 한 경기에서 나오기도 정말 힘든데 2세트, 3세트 모두 연속 뱅크샷을 보여줬던 김현석 선수입니다. 자, 다시 봐도 이 김현석 선수가 노력한 게 느껴지네요. 네. 플레이어로 있어도 김현석 해설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은 100% 완벽한 김현석 선수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5득점 하이런. 점수는 단 2점 차입니다. 깔끔한 옆돌리기였고요. 그렇죠. 자, 조금은 까다로운 배치인데 자,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자, 바깥 돌리기로 갑니다. 지나갔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여기서 키스가 걸리고 말았고요. 자, 회전이 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행운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네 번째 이닝 5득점 하이런. 자,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끌렸어야 합니다. 덜 끌렸기 때문에 키스 없이 진행했더라면 지금은 길게 빠져나갔어요. 그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는 듯해 보이고요. 아쉽죠. 하이런으로 맞받아쳤던 4이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닝 더블 쿠션. 자,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네. 다소 허탈하게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배치는 어쩔 수 없는 이 방향의 공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 배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이 공략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번엔 자세가 더 어려운데요. 자, 시선이 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출발합니다.
뱅크샷 들어가네요. 자, 김현석 선수는 뱅크샷만 몇 개째인가요? 자, 7개째. 오늘 경기 김현석 선수,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자, 어려운 뱅크샷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자, 코너를 크게 돌리기 위해서는 자세가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껴 맞게끔 공격한 게 맞고요. 동점 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 연결할 수 있죠. 옆돌리기. 이번엔 가벼운 옆돌리기로 역전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옆돌리기에서는 가볍지 않으면 투쿠션의 반발 때문에 길어질 수 있고 동시에 쓰리쿠션에서 퍼져나가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빼야지만 투쿠션에서 누워서 퍼져서 내려가고 그만큼 쓰리쿠션에서는 퍼지지 않고 이렇게 세워져서 내려옵니다. 완벽했던 힘 조절. 이번엔 키스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요. 타임아웃입니다. 과연 어떻게 빼낼지. 자, 일단 키스 때문에 쉽게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1차 키스뿐만 아니라 2차 그리고 내공과의 3차 키스까지도 있어요. 네. 돌리기 출발했고요. 자, 1차 피했고 2차는 목적구끼리 키스입니다. 자, 2차 피했고요. 들어갑니다. 야, 쉽지 않은 배치였는데 네. 이 난구를 잘 풀어냈습니다. 자, 일단 1차, 2차, 3차의 키스까지 모두 읽어낼 수 있는 지금 감각이 있다는 얘기는 동시에 김현석 선수의 컨디션이 지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점수 12대 10. 자, 다시 바깥 돌리기. 자, 키스 절묘하게 지나갔고요. 아니요, 득점입니다. 키스가 생겼어요. 아, 생겼었던 건가요? 네. 자, 못 들으셨나요? 살짝 탁 소리가 났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이렇게 빼는 건 맞는데 너무 얇았어요. 아, 네. 아, 그렇네요. 자, 선수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 이 행운의 득점이 첫 득점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득점이 만들어가는 중간에 나오는 게 가장 데미지가 커요. 행운의 득점으로 다시 한번 하이런을 완성했고요. 13대 10입니다. 자, 이번 비껴치기 성공한다면 끝낼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길게 비껴치기가. 넘겨갔습니다. 자, 키스 빼냈고요. 들어갑니다. 6득점째 14대 10. 네. 자, 이런 겁니다. 15점짜리 세트 경기에서 점수를 만들고 있는 중간에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은 본인에겐 땡큐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 상황이에요. 자, 이제 3세트 역시 먼저 세트 포인트에 올라선 김현석 선수인데요. 과연 자, 끝낼 수 있을지 출발했습니다. 넉넉하죠? 넉넉하게 3세트를 끝냅니다. 야, 김현석 선수의 3세트 감각 역시 좋았습니다. 네. 자, 일단 강동훈 선수의 하이런 8점이 매섭게 달아나나 싶었지만 바로 연이어서 김현석 선수가 점수를 어느 정도 근소하게 붙여놓은 그 장면이 오히려 또 강동훈 선수를 더욱더 압박하게 만들었던 세트예요. 그렇습니다. 감각이 매서웠던 김현석 선수 3세트 15대 10으로 가져오면서 세트를 뒤집었습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